모차르트가 쓰러졌어. 모차르트가 정신을 잃었어. 시카네도가 돈을 안 준대. 시카네도가 그를 속였어. 마술 피리를 완성했지만 모차르트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. 불쌍한 친구, 아주 이상해졌어. 아주 쇠약해졌어.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물러 밤새도록 불만 견화. 하지만 자꾸 창가에 나타나지. 정신없이 길가를 내려다봐 움찔거리면서 달달달 달면서 큰 정의가 있는 사람처럼, 미친 사람처럼. 소문에 의하면 모차르트는 죽어가고 있어. 더 이상 울지 않아. 더 이상 웃지 않는다. 사실일까요? 미쳐가는 모차르트, 죽어가는 모차르트. 내 예상보다 파국은 훨씬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. 신의 웃음소리를 잃었다는 건 그 재능 또한 잃었다는 뜻일까요? 승리감이 밀려왔습니다. 재능을 잃은 모차르트. 순간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어요. 이게 내가 한 짓이야? 한 사람을 미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게 정말 내가 한 짓이야? 알아야 했어요.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.